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도프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뭐잘 지내시고 계신다고 뭐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 한번 지내보는데, 지난 2주 전에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나도 바랄 수 있다. 오늘, 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예, 시끄럽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한 거 예, 제가 한번 편집해서 봤는데요. 제가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길이도 한 35분 되니까, 진짜 이거 나 엄청 잘못했구나 라는 걸 느끼더라고요. 진짜 뭐 그래도 일단은 많이 노력하면서 일단은 제가 그동안 영상 보면서 이제 노력하니까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편집하고 그래서 이제 뭐 말도 줄여가면서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있죠. 예, 쓸데없는 얘기들 줄여가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요 대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주제가 바로 오버워치 컨텐더스 지역간의 국제 대결 좋긴 한데 문제가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퍼시픽에서 말이죠. 예. 자 최근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요. 자 어쨌든 이들은 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컨텐더스 계열 국제대회 신설한다 라고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히오스로 따지면은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롤로 따지면은 예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그러니까 롤드컵을 생각하기에 마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좀 둘러보죠. 오버워치 컨텐더스 기반의 내용을 보면은 상반기에 쇼다운 그리고 하반기에 건틀렛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2019 OCK 오버워치 컨텐더스 코리아죠? 예, 죄송해요. OWCK OWCK라고 할게요. OWC 예. 오버워치 컨텐더즈 내에 이제 국제대회를 연다고 했는데 예. 상반기 건틀렛 그리고 하반기에 쇼다운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있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쇼다운 건틀렛이 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 북미 같은 경우에 한 개 팀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2019년에는 북미에는 두 개 팀, 이렇게 나눠졌고, 그러면서 남미, 퍼시픽, 중국, 한국, 유럽, 호주 이런 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알겠습니다. 올해 컨텐더즈 같은 경우는, 중국 제외하고, 여덟 개 팀으로 구조 조정됩니다. 예. 이 점에 있어서는, 예, 좀 상당히 좀, 크리티컬이 좀 있죠. 게다가 또 이제, 지금 오픈 디비전도 진행 중이고 이제 오픈 디비전 상위권 두 팀하고 이제 컨텐더즈 하이틴 여섯 팀하고 이제 대결해서 이제 두 개의 시드권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될 텐데 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여기서 이제 여덟 팀하고 싸운다. 여기서 이제 건틀렛에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상위권 중에서 한 팀이 시드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도 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예. 그것도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 건틀렛 같은 게 잠깐 전에 설명해 드리는데 좀 얘는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되 두 개를 이제 그룹을 나뉜다고 했거든요. 여덟 개 팀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우선은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지 못했는데 히어로즈 오브 글로벌 챔피언십 그러니까 HGC가 그 올해 안 열린다고 했었잖아요. 폐지되었다고. 예. 여기서 이제 그 룰을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 HGC의 그 클래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턴 클래시, 웨스턴 클래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비슷하다고 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이스턴 클래시 쪽이라고 하면은 예. 우선 이스턴이라고 하면은 예. 아까 전에 나왔 내용을 보면 한국, 중국, 퍼시픽 그리고 호주 이렇게 있는데 물론 근데 이쪽도 이스터로 표시하기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긴 한다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건틀렛을 진행하게 됐고 그러면은 웨스턴 쪽이라고 하면은 뭐 예, 북미 두 개 팀하고 그리고 남미,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웨스턴을 이렇게 진행하겠는데
여기서 뭐 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을 봐서 퍼시픽 쇼다운을 그러니까 퍼시픽 쇼다운 예 퍼시픽 쇼다운이고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애틀레틱 쇼다운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예 애틀레틱 하면은 대서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퍼시픽을 아시아 태평양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서 이제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예, 상반기가 이제 쇼다운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예. 상반기 쇼다운을 진행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서 하고, 그곳에 막판에 이제 건틀렛을 진행하죠. 건틀렛 같은 경우에는, 예, 롤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컨텐더죠, 이제는. 예, 세계대회 무대에 설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아마 기쁘게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 퍼시픽이 시드권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뭐 오버워치 컨텐더즈 팀들 한번 다 살펴봤어요. 예. 물론 상위권 있고 하위권은 이제 순위에 따라 제외하고 본다고 보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화면도 보시면은, 제가 이것들 한번 면밀히 한번 다 뒤져봤거든요. 우선적으로 지금 한국 팀이 있는 팀이, 여기 판테온, 이 그랑주얼가 뭐지, 얘랑, 그리고 뉴 파라지, 피닉스, 탈론, 위어 이터널 게이밍까지 해가지고 한 다섯 여섯 팀은 돼요. 한국 팀이 다섯 여섯 팀 되고 중국은 두팀 있어요.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 안 그래 그렇지 않아도 컨텐더즈 코리아나 차이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국 팀이나 중국 팀이 예, 우승할 경우 시드권에 대한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예.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컨텐더즈 코리아에서는 뭐, 러너웨이라든지 뭐, 엘리멘트 미스틱 뭐, 만약 우승한다고 치면은 뭐, 그거는 문제는 없겠는데, 물론 한국 내에서 우승했으니까 뭐 그건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외에 있던, 예. 뭐, 중국 팀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이클론이라든지 자이언트. 예. 그리고, 한국에서 뭐, 판테온이나 탈런 e스포츠 등.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얘네들 소속되어 있는 곳을 보면요. 중국, 한국, 이런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퍼시픽 쪽에서는 좀 손을 좀 봐야 하는 것이 지금 컨텐더즈 코리아랑, 예. 컨텐더즈 차이나가 이렇게 있는데 지역락이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2019년부터 지역락이 걸리기 때문에 설령 이 한국 팀이 우승한 한국 팀이 중국 팀이 이거 퍼시픽에서 우승을 한다고 해도 못 가요. 못 가. 예. 못 갑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혹시 홍콩 애티튜드나 예. 링스 TH 예. 이쪽 이제 태국 쪽이죠. 예. 태국 쪽 그리고 노바 e스포츠 이쪽도 이제 그 동남아시아 계열 쪽인데 그리고 자비어 e스포츠까지 여기 포함해서 보면은 얘네들이 시드권을 가져가긴 한데 문제는 하위권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시드권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서 이제 그다 대대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제가 그 아까 WGJ를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엉뚱하게 좀 흘러갔더라고요. 예 엉뚱하게 흘러가가지고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만약에 한국 팀 중국 팀 중에서 우승을 하게 될 경우 시드권의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은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퍼시픽에 있던 이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여덟 팀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사이클론, 자이언트, 판테온, 그레인저, 뭐 이터널, 탈론, 피닉스, 뭐 파라짐 같은 이런 팀들이요. 예. 전부 다 얘네들 퇴출시켜야 하는 게 올해도 정답이고 여기에 있어도 뭐 동남아시아권도 많잖아요. 아니, 물론 그 사이클롭스 예, 애틀랜틱 게임 일본 팀들도 대란했었는데 걔네도 해단한 거를 좀 아쉽게 한다만 어떻게 해서든 끌고 모아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퍼시픽의 경우에는 사실상 팀이 부족한 거는 예, 현실인 것 같아요. 예. 부족한 건 현실이 이거니와 리그 오브 레전드 재필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여덟 팀,
한 작년까지만 해도 한 여섯 팀이 예. 6팀이 1부 리그에 있고 예. 1부에 있고 8팀이 2부에 있는데 설령 지금 얘네 팀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긴 했어요. 예. 운영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승강조도 진행하고 예. 승강조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수를 썼습니다만 그나마 작년 2010년 롤드컵에서는 예. 데토네이션 포커스니가 그나마 잘해준 덕에 예. 잘했었거든요. 물론 얘네들이 지금 실력 덕에 예. 올라가 그 실력 덕에 좀 잘 되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예. 일본의 경우는 콘솔이 대세다 보니까 PC 쪽에서 좀 약해요. 예. PC가 약세이다 보니까 승강대 진행한다고 해도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결국 다 어떻게 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 프랜차이즈화 하고 2부 리그 폐지까지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퍼시픽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퍼시픽 지금 컨텐더즈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오픈 디비전 진행하고 디비전에 예, 여기 하위 리그거든요. 하위 리그 오픈 디비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퍼시픽 상황에서 오픈 디비전 진행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요. 예, 지금 한국 팀, 중국 팀 이게 다 빠져나가고 예, 8팀 꾸려 나간다고 해도 지금 오픈 디비전 뭐 진행해서 뭐 올려주게끔 해주겠다 하지만 지금 얘네 퍼시픽은 지금 오픈 디비전 할 상황은 못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얘네는 예, 따로 예, 프랜차이즈를 할 수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즈를 해가가지고 예. 꾸역꾸역 채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동남아시아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요즘 관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네요. 그래 어쨌든 일단은 퍼시픽에 대한 일단은 이 논란을 일단 시드권 논란 잠재우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 중국에 있던 팀들을 예. 퇴출시키던가 해야 하는 거 외에는 별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팀이 뭐 그 퍼시픽 시드권을 가지면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 퍼시픽에 있어서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따로 데뷔를 해야 할 거는 오픈 디비전 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시픽에 대한 이 시드권 논란을 잠재우려면은요. 예. 우선적으로 이 중국의 한국에 있던 이 그 퍼시픽 소스도 한국이랑 예, 중국 팀들 일단 퇴출시키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퍼시픽에서 오픈 디비전을 진행하지 말고 따로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